안녕하세요. 2부 순서를 맡은 서은진 집사입니다. 제가 왠지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일부 6시, 아, 10시 오전 예배도 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왔는데 잘온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거를 생각도 못 했는데, 한번 2부 순서 사회 한번 맡아볼래? 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섰고요.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해도 될까요? 오전에 일부 일강 할때 너무 마음이 개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하고 싶어? 너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싶잖아. 너 세계복음 하고 싶잖아. 근데 너왜 그렇게 있어? 제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저 헌금생활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헌금생활도 제대로 하고 싶고, 믿음생활 제대로 한 만큼, 나도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고 싶다. 근데 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올직으로 되고 싶어요. 이제 내가 나를 오직 되지 못하게 한거 찾았잖아요. 나 이제 오직 할 건데 어떻게 해요? 진짜 이렇게 답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딱 말씀에 너왜 그렇게 있어? 네 근본을 바꿔. 너 헌금 생활하고 싶잖아. 너 세계 복음화 하고 싶잖아. 근데 왜 그렇게 있어? 너를 넘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 후련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나를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과거에 눌려가지고 나만 보고 내 자녀들만 보고 내 가정만 봤지. 세계라는 단어를 나랑 상관없는 약간 멀리 있는 단어로 와닿지 않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언제 집구석에 막 이렇게 있을래? 나와서 세계를 봐야지 않겠냐?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저한테 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저는 저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싫고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내 과거 싫은데 나 이런 과거는 괜찮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의 그 상처 과거 그런 것들을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래요. 이제 그게 저의 또 다른 질문이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내 과거와 내 상처가 최고의 발판이 되게.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하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나를 벗어나자. 나 언제까지 내 상처에 얽매여서, 내 과거에 얽매여서, 복음도 알았고, 오직도 알았고, 뭔지 알았어. 오직이 돼야 유일성 응답받고 재창조 역사를 보지. 그것까지 제가 깨달았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나를 벗어나야겠다. 나를 벗어나서 정말 3단체 이 3단체도 우주의 능력을 믿고 한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앉아 있냐? 그 무한한 능력에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받은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포럼을 마치고요. 다음 포럼으로 제가 가장 믿음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장숙자 장숙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포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